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담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민글스에 다녀왔습니다. 민글스는 한식을 기반으로 이곳만의 새로운 색을 선보이고자 하는 강민구 셰프의 모던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2019년 6월에 런치로 방문해서 9만원의 런치 코스와 함께 추가 가능한 모든 메뉴를 영상에 담았었는데요. 이번엔 지인과 함께 평일 디너로 방문해보았습니다. 디너는 일반 코스와 캐비어와 트러플이 더해진 스페셜 코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스페셜 메뉴에서 메인으로 양갈비를 선택해서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해산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명주조개의 쫀득함과 단새우의 찰진 식감이 혀에 감기면서 오일의 풍미와 칼로가 캐비어의 감칠맛이 뒤엉켜 올라왔는데요. 유자 콩피와 천혜향의 상큼함이 가볍게 포인트가 되면서 해산물과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회 올려드렸는데요. 참치 회 위에 참깨 살짝 뿌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첩일 샐러드입니다. 기름기가 차르르 도는 참치에는 참치 등살의 고소함 더하기 참깨의 고소함으로 입안 가득 풍미를 남기면서 식도로 참치가 미끄러집니다. 무엇보다 첩일이 감미로우면서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입 요리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메뉴로 부라타 치즈 위에 딸기와 바닐라 빈 오일과 참기름 그리고 캐비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런치에서도 부라타 치즈가 들어있는 토마토 응이를 아주 맛있게 먹었었는데요. 참기름의 진한 고소함과 딸기의 적당한 단맛이 신선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은은하게 도는 바닐라빈의 풍미가 후각과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붕장어 튀김은 포근한 식감으로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특히 허브에서 강한 고수의 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고수를 좋아해서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갈빵 위에 얇게 썰린 생밤하고 숭어알을 염장한 어란이 얹어져 나와 바삭한 식감을 시작으로 짠맛과 은은한 단맛을 느끼면서 담백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밤과 고구마 이용해 만든 뾰로 있고요. 그 위로 밤칩과 함께 블랙 트러플 슬라이스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번 디쉬는 깊은 트러플 향 가운데 밤과 고구마의 달달한 향까지 올라왔는데요. 퓨레는 시원하면서 녹진한 텍스처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안에선 트러플보다 은행의 향이 더 강하게 느껴졌고, 밤칩과 은행의 상만내는 식감이 눈에 띄면서 고소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메뉴로 멸치 육수를 이용해서 만든 도토리묵입니다. 적당한 당도의 나주배와 함께 흑임자와 산초 페스토가 어우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엔초비로 만든 크림이 담겨 나옵니다. 탱탱했던 도토리묵은 밀도가 높은 맛으로 흔히 먹던 도토리묵과는 다르게 아주 매력적이었고, 자잘한 흑임자 가루를 배가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전체적으로 태국에 가고 싶어지는 맛이었는데요. 사람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것 같지만 저는 산초의 강렬한 향을 좋아해서 크리미한 소스의 감칠맛과 함께 아주 재미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찹쌀만두 요리로 한우 양지 육수를 부어주십니다. 만두 속엔 바닐라와 으깬 돼지 감자가 들어있었고, 치즈를 먹는 것처럼 크리미하면서 중간중간 아삭한 식감이 더해집니다. 모래버섯은 한우 양지 쌀과 버섯무스로 속이 채워져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진한 고기의 맛에 귀하다는 모래버섯의 향이 묻혀서 살짝 아쉬웠던 메뉴였습니다. 왼쪽은 제주산 옥돔찜이고요. 위로는 느타리 버섯과 만가닥 버섯, 그리고 데친 쭈꾸미 올렸습니다. 함께 부어드린 간장 소스는 태양초 고추 이용해 만들어 약간 매콤한 맛이 납니다. 연속으로 육수를 곁들이는 메뉴가 나왔는데요.
감태 파우더가 뿌려진 애호박 튀김을 먼저 먹었고 얇은 튀김옷으로 감싼 부드러운 애호박은 아주 담백했습니다. 영롱한 빛의 옥동찜은 아주 부드러우면서 쭈꾸미가 미끌거리는 식감으로 재미를 더해주었고 조선간장과 태양초 등으로 맛을 낸 조림간장의 맑고 깔끔한 맛이 느껴지면서 옥동과의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블랙트러플 슬라이스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 이번 요리는 닭가슴살과 함께 중앙으로 닭다리살과 버섯으로 만든 소세지가 채워져 있어 계란이 연상되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소세지와 닭가슴살은 간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졌고 무엇보다 옆쪽에 수삼을 이용한 찹쌀 리조또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트러플과 인삼의 향이 시너지를 내면서 샬롯과 마늘 장아찌가 깔끔하게 입안을 정리해주는 메뉴로 전체적으로 향미가 가득했습니다. 입가심으로 나온 키타르트는 안쪽에 매실장아찌와 자퓨레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한입에 넣어 먹으니 음미하기도 전에 입안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난번 런치에서 떡갈비와 한우 그리고 랍스터를 먹어서 이번엔 양갈비를 골라보았는데요. 이름을 건 메인 요리인 만큼 밍글스에서 먹었던 메인 요리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알맞은 굽기로 적당히 기름진 맛에 된장이 더해진 소스와 양고기 특유의 풍미가 아주 훌륭했고 함께 나온 당근 또한 직접 키운 유기농 당근에 지중해 허브 등을 갈아 붙인 것으로 향신료 향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향이 강한 음식을 좋아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으나 선호하지 않는 분이라면 다소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요리로 주문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인과 함께 나온 작은 유정란은 런치에서도 보았었는데요. 그때와 다르게 트러플이 올라가 있었고 콜리플라워 포마레로 초리조 햄까지 담겨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양고기 메인과 곁들이니 계란의 맛이 다소 강하게 느껴지면서 물림이 좀 있었습니다. 프리 디저트로 넣은 유린유는 유자 배 석류를 칭하는 순 우리말이며 귤절임과 유자 껍질의 산미 속에 자색 고소함이 신의 한 수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장트리오는 시그니처 메뉴인 만큼 지난번 런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위스키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있는 곡물 티밥을 시작으로 식감이 아주 다채롭습니다. 은근하게 된장향이 풍기면서 고추장의 매콤함도 느껴지고 아래쪽엔 간장의 캐러멜라이징한 피칸으로부터 단맛과 함께 탄맛도 더해지면서 시원했다가 크리미했다가 다양한 맛이 오갑니다. 한 단어로 절대 정의할 수 없는 맛으로 메인 디저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종류의 디저트를 보여주셨는데요. 한 사람당 세 가지씩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었지만 저는 주악과 자수로 만든 쿠키 그리고 도라지 전갈을 요청했습니다. 세 종류 중에서는 찹쌀 반죽으로 튀겨 만든 주악이 입에 가장 잘 맞았고 구수한 돼지 감자차와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디너에서는 한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심을 망각할 정도로 향신료의 향이 느껴지던 디시가 많았었는데요. 감각적인 맛을 느낄 순 있었지만 호불호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런치에서는 밍글스의 단아한 이미지가 기억에 남았다면 이번 식사에서는 보다 강렬하고 이국적인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